퍼즐메이커로 퍼즐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퍼즐메이커 이와 같이 검색을 하면 뭐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처음 유명한 사이트죠. discoveryeducation.com. 여기 이 부분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퍼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워드서치 밑에 크리스크로스 그 가로세로 퍼즐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서치는 낱말을 찾는 거고 스텝 1, 2, 3 나와 있는데 뭐 복잡한 것 같지 말고 그냥 이거는 페이지 쪽수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3학년에 16쪽이다 그러면 3-16하고 그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단어 목록, 단어에다가 그 뒤에 단어 뜻이 있는 거, 단어 뜻을 수거는 되질 않습니다. 단어만 되고요. 이렇게 한칸 띄고 단어 뜻을 써준 것을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Create My Puzzle, 나의 퍼즐을 만들어라. 이거 누르면 과연 몇 초나 걸릴까요? 1초, 2초, 2초, 뭐 2가 1, 2초도 뭐다 걸리질 않네요. 이와 같이 퍼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퍼즐 부분 제목부터 여기 해설 부분까지 여기까지 복사해서 한글을 열어서 붙여 넣으면 이와 같이 바로 퍼즐이 완성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되고 여기엔 뭐 아까 정답도 이렇게 정답도 표시를 해두면 하반 학생들의 경우는 단어를 다 그림사전을 하더라도 다 못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밑에다가 이렇게 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